첫째 보면은 이 마이너 카드에서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첫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1번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카드에 웬즈, 공기, 흙, 물, 불 이랬으니까 4대 원소가 이게 4대 원소가 되겠습니다. 4대 원소가 되는데요. 여기서 각 1에서 10수까지 있습니다. 상수가 원래 모든 수리가 상수가 우리가 다 숫자로 이렇게 뭐 우주가 다 통하지만은 1에서 10까지 상수가 있는데요. 이 카드도 역시 1에서 10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웬즈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이게 어떤 행동으로 생각을 나타내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행동을 지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기 이 컵이 있어요. 컵이라는 것은 실제 마음입니다. 실제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현실로 탁 움직이고 느끼고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은, 내가 오늘 누군가 뭐를 했을 때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오늘 가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끼는 마음을 컵에다가 표현하게 됐어요. 자, 세 번째, 스워드라는 걸 있는 것은, 그러면 행동을 옮기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생각과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요. 그렇지만 행동을 옮기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일이.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을 때 갈등을 마음에서 그 작용을 해서 일어났는데, 아, 내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권을 말하는 겁니다. 서두는 칼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행에서 금에서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디스크는 실제로 움직이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 웬즈하고 차이점은 뭐냐, 웬즈는 행동을 움직이 볼까 하는 거고, 이것은 몸으로 직접 움직이는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원소가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어떤 카드가 뜨는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웬즈 에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 전부 다이 전부 다 1번은 에이스로 표시되어 있어요. 에이스로 표시되어 있는데, 에이스라는 것은 첫 번째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에이스는 웬즈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행동을 옮기는 건데, 첫 시작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시작을 할까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스의 카드의 의미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자가 다 날개를 펴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보고 있고 큰 날개를 편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뭔가 행동을 해볼까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일에는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요. 일부 카드 하시는 분들이 순을 하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보고, 카드가 뒤집어서 보이면은 역으로 해석을 하는데, 역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든지 그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보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카드가 바르게 나왔건 거꾸로 나왔건 관계가 없이, 그냥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숙달되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페이스를 지키면 됩니다. 그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감정을 할때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그 보는 기준이 틀리니까 그건 본인들이 그런 문제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왠지는 말 그대로 이 처음 행동인데, 이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카드가 순으로 나왔을 때는 아, 이게 굉장히 행동이 좋은데, 부정적일 때는 허상을 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카드가 거꾸로 나오고 바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긍정과 부정적인 차원으로 모든 사물을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볼 때, 모든 사물을 볼 때는 모든 세상의 이치가 다한 면만 보지 말고 양면을 보시면 깊이 볼수 있는 이치가 되겠습니다. 이 에이스를 보게 되면 그림을 볼때 여자가 기둥이 이 가분수거든요. 이 좁은 기둥에서 날개를 탁 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해볼까 할 때, 그것을 현실로 나타낼 때는 꿈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 내가 꿈을, 이상을 펴야 되겠다. 꿈을 펼쳐야 되겠다. 자, 그림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꿈을 쫓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것이 카드가 부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일 때는 허상을 쫓는 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래가 튼튼하지를 않고, 이 아래에 비해서 위가 굉장히 모든 게 무게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정적일 때는 내가 이렇게 허황되고 허상을 쫓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나 이 카드를 많이 이게 뽑게 되면요,
이제 이 공부, 꿈을 쫓는 게 어린 소년들이잖아요. 소녀들이 꿈을 쫓는데요. 이게 애들이 세상 이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 허상을 쫓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을 직시를 못하고 이제 가상의 세계에 젖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경우가 주로 이 카드가 그런 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이런 카드가 뜰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오게 되면은 공부보다는 예체능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그 꿈을 쫓아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쪽으로 쫓아가면 좋겠다고 우리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멘토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컵은 아까 말 그대로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러면은 이건 첫 시작이잖아요. 에이스라는 건첫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랑을 시작했을 때, 예를 들어 사랑을 시작할 때도 처음 마음은 아주 순수하고 설레는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초발심이 돼서 아주 순수한 점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볼 때는 너무 세상의 이치를 모르고 하는 이치도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양면성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 뒤에는 철이 없는 걸로도 볼수 있죠. 이 마음 쓰는 게. 그러니까 이제 1에서 10가지가 이게 수리가 있는데요. 이제 3이 가게 되면 이제 원숭미가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숫자는 1은 시작이고 2부터 시작을 해서 3이 되면 원숭미가 있고 4, 5는 중간에 이제 50토가 돼서 중간 마음이라서 중용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주변 카드가 좋을 때는 제가 조금 잠깐 참고를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지만 만일 주변 카드가 좋지 않을 때는 이게 나태해진 위치가 가는 것이 5, 6에서 4, 5, 6이 주로 그렇고요. 그래서 다시 발복해서 7, 8, 9로 가게 되면 다시 발복을 해갖고 다시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10이 되게 되면은 다 이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태해지는 점이 있어요.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끝은 곧 시작이고 시작은 곧 끝이기 때문에 이 10과 1은 굉장히 서로 간에 아주 이 다른 차원으로서 바라보는 것 같지만 결국 맥락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다 이룰 때 다시 초발심으로 그 마음을 자기 자신을 지켜보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카드에 모든 에이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워드도 이걸 보면 칼 하나에 꽂았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서워드도 그림을 보게 되면은 칼이 하나가 탁 이렇게 꽂혔잖아요.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이제 무명에서 여명이 밝아오는 카드예요. 이 보면 암흑에서 해가 이렇게 톡 여명이 밝아오면서 비둘기가 이렇게 평화를 상징하면서 양쪽으로 날아간다는 것은 이쪽에 있을 것이냐, 이쪽에 있을 것이냐 했을 때 내가 뭔가 결론을 내려야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이두 마리, 이쪽으로 한 마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는 결정을 잘못했을 때, 이 부정적인 것도 있고, 손해나는 일도 있고, 또 결정을 잘했을 때는 굉장히 저한테 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은 의미를 상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비둘기는 평화를 이렇게 나타내니까, 결론은 뭔가 결정을 냈지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변 카드를 통해서 이것이 결정권을 말을 하거든요. 이게 금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칼입니다. 서거도는 말 그대로 칼이에요. 칼이니까 이제 그걸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직접 몸으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가 총 이렇게 뜰때 석장을 기준으로 뜹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홉 장까지 뜰수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석장을 통해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주로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는 우리가 아홉 장까지는 떠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카드들이 섞여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뜻이 있는데인지, 2, 3, 4, 5, 6을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가 섞였을 때, 복합적으로 메이저 카드와 섞였을 때, 그 작동을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관찰해서 그 멘토를 통해서 그분들이 지혜를 얻어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1세기에는 우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글로벌 시대가 돼서 동양 철학만 가지고도 좀 그렇고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 잘 어우러지면 여러분들이 사물을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가 생기겠습니다.